아, 요즘 갈치가 금값인데, 신선한 갈치를 완도 오일장에 가서 저기 한 무대 그냥 싸게 사서 한번 저기 끓여 먹을 정도 씩 분할해서 넣었다가 지금 방금 꺼내서 전라도시 호바 갈치찌개를 끓이고 있어요. 다른 지역 사람들은 호박에 갈치찌개를 끓인다면 다 기겁을 하는데 이 호박에다가 이렇게 가을 호박 약간 익어가기 직전에 그 푸르스름 하면서 익은 것도 약간 있는 이런 호박을 갈치찌개를 끓여놓으면 달고 맛있고 아주 입에 쫙쫙 붙으면서 다른 지역에서 안 먹는 특별한 전라도시 호박 갈치찌개를 지금 끓이고 있어요. 아, 이게 푹 저기 그 끓이게 되면은 아주 맛이 좋아요. 밥도둑이 따로 없죠. 뭐 이것은 다른 사람 비린내 나서 어떻게 국을 먹느냐 갈치찌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데 이거 먹어본 사람은 다시 또 이 생각이 갈치찌개 생각이 나서 간혹씩 이렇게 고향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러죠. 나는 어린 시절에 하고 거의 서울에서 한 뭐 그 한 집에서 42년을 살았으니까 갖고 있으니까 지금 거의 뭐 서울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어린 시절에 먹었던 이 갈치찌개가 오늘 같은 날을 굉장히 먹고 싶네요. 그래서 온 식구가 뜨거운 밥에 갈치찌개를 식사하려고 그래요.